요즘 정말 드라마 OST 전성시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두 분도 혹시 즐겨 들으시는 주제곡 혹시 있나요? 저는 사랑이 뭔데 뭔데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나 왜 이러지 오늘? 나 왜 이러는 거예요? 노래 맞나요? 예,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뭔데. 또 오해. 예, 좋아했죠. 또 오해. 아, 저는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네네. 또 OST 하면 박보검 씨가 부른 내 사람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 오늘 이 자리에서 못 본 게 굉장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로 올해는 유독 OST가 음악 차트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그랬죠. 정말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된 곡이 뭔지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베스트 OST상 수상자를 만나보시죠. 네. 2016 AAA 베스트 OST상 Coming. 네,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베스트 OST상 가수 거미 씨입니다. 가수 거미 씨는 태양의 후예, 구름이 그린 달빛 OST를 통해서 특유의 애절한 감성이 묻어나는 노래를 선보이며 드라마에 감동을 더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거미 씨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바닥에 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거미 씨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거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태양의 후예에 이어서 구름이 그린 달빛까지 네, 너무 좋은 작품과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한 덕분에 제 음악이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른 작품을 통해서 배우분들의 마음과 또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고민해서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거미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 오늘따라 네. 정말 유난히 아름답네요. 네. 네, 믿고 듣는 OST의 여왕이죠. 그렇죠. 거미 씨 다시 한번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왜 거미 씨가 OST를 네. 부르면 그 드라마가 무조건 뜬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앞으로 있죠. 조우종 씨나 제가 예. 출연하는 드라마에도 네, 인연이 닿길 네, 한번 예, 기도해보겠습니다. 예. 이시영 씨 드라마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자, 다음 수상 부분은 AAA 베스트 초이스상인데요. 어떤 분 들에게 드린 상이죠? 자, 이 상은요. 네. 그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분야에서 남다른 존재감으로 시청자들에게 정말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대세 오브 대세에게 수상하는 상입니다.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베스트 초이스 상. 그 영광의 주인공들 지금 만나보시죠. 2016 AAA 베스트 초이스 상. 다이나믹 듀오 성훈 이시영. 축하합니다. AA 베스트 초이스상 다이나믹 네. 듀오 성훈 씨, 이시영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열정적인 자. 에너지로 무대를 압도하는 다이나믹 듀오는 한국 힙합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그룹입니다. 네, 이시영 씨도 자기상 받으러 지금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성훈 씨는 주말극 아이가 다섯을 통해 돌직구 로맨스를 여심을 적여 안방극장을 책임질 뉴페이스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시영 씨 털털한 성격, 거침없는 예능감으로 국민 호감녀라는 타이틀을 얻으면서 2016년 최고의 대세 여배우로 거듭났습니다. 자, 이시영 씨 여기 계시다 그거 받으러 거기 간 거예요? 아, 네, 한번 무대 한번 청소하려고 네, 나왔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요. 그럼 우리 다이나믹 듀오 분부터 수상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시죠? 개코 씨가? 네. 최자? 네, 두 분이 하시죠. 네. 네, 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새 앨범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콘서트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를 초이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열심히 음악 작업해서 내년에는 꼭 새 앨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잘했다기보다는 올해에서 이상 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이나믹 듀오. 예, 다주 두 분. 예. 못 보던 새 깔끔해졌네요. 아, 저는 뿌잉뿌잉뿌잉 네. 이거 한번 듣고 싶었는데. 한번 해줘요. 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자 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앞으로 나오셔서 뽀뽀뽀. 아, 그 뭐 들리지도 않는. 아, 그러게요. 예. 예. 하여튼 자, 잘 봤습니다. 우리 자, 성훈 씨. 우리 성훈 씨도 정말 요즘 대세죠. 맞습니다. 예.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혼남. 감사합니다. 성훈입니다. 일단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자리에 불러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바쁘신데도 분주하게 노력하신 우리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치열하게 공부해서 더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MC이자 오늘 수상자가 됐어요. 이시영 씨 수상 소감 듣겠습니다. 아, 네. 셀프 수상이 굉장히 새롭네요. 네, 제가 이 상에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뭐 항상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더 좋은 작품에서 더 연기, 더 좋은 연기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염치 없지만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시영 씨, 다이나믹 듀오 성훈 씨 정말 오늘 최고의 활약을 오래 맞습니다. 해주신 분들입니다. 지금 수상하신 분들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분들이신데 그렇죠. 이번에 드릴 상은 묵묵히 뒤에서 이 스타들을 키워내신 분들께 아하. 드리는 상입니다. 예, 예. 자, 바로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베스트 프로듀서상 네. 수상자를 만나보시죠. 2016 AAA 베스트 프로듀서상 방시영. 베스트 프로듀서상 방시혁 씨입니다. 네. 방시혁 프로듀서는 작곡가이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로서 국내외 대중음악계에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을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며 K-POP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 방시혁 씨 인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앞쪽으로 오십시오. 네. 아니, 난리 났는데요.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시혁입니다. 네, 참 오랜만에 받아보는 상인데요. 작곡가나 프로듀서가 단명하는 이 한국에서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상을 받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현역으로 오래 더 일하라고 주시는 격려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제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좀 있어요. 그 이제 저를 음악을 할 수 있게 프로 작곡가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윤명선 형, 그 다음에 저에게 프로듀서의 A부터 Z까지 가르쳐주신 박진양 형, 그리고 지금도 제 옆에서 항상 제 음악을 도와주고 있고 사실 저보다 여기 나와서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프로듀서 피독, 그리고 최유정 부사장님 및 빅히트 식구들, 그리고 빅히트 소속 가수들 온무, 여기 와 있는 방탄소년단 친구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저희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부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싶네요. 예, 이런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박수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